내가 봐도 예전에는 조금 촌스러웠던 것 같아. 웬일? 너무 아파. 그런 약간 마성의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집에서 하는 케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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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충분히 홈케어로 얼굴형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 공유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확실히 이런 관리들 해주니까 얼굴형도 조금 더 예뻐졌고요. 얼굴 라인도 매끈해지고 게다가 이목구비까지 또렷해지는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2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나 이제 왜 이러고 다녔을까? 왜 그때는 이걸 알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이게 괜찮다 생각했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요즘 저의 좀 더 조화로운 분위기와 모습을 찾지 않았나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굉장히 민망한데 바로 노 혼술, 노 집술입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했고 인스타에도 말했듯이 제가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마 야금야금 살이 쪘던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한 6개월 만에 10년 동안 변하지 않던 몸무게가 4kg가 갑자기 쪄버리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람들은 뭐 별로 뺄 거 없는데? 너 똑같아? 뭘 굳이 빼? 라고 하는데 그 아시죠? 나만 아는 이 옆구리살과 나만 아는 턱 밑살, 나만 아는 여기 팔뚝 옆에 살 이런 게 어느 순간 보이더니 옷태가 달라져.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결혼하고 나서 저랑 오빠랑 맛있는 거 해먹고 맛있는 술 곁들여 먹는 게 사실 진짜 낙이었거든요. 그때 먹는 음식에 어울리는 술을 딱 마시면 그게 저는 너무 이렇게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대로 조금 식단 관리, 다이어트를 해보자 싶어서 집에서 술을 아예 끊었어요. 샐러드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단백질 관련된 뭐 생선이나 닭가슴살 이런 거 많이 챙겨 먹고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을 위주로 챙겨 먹다 보니 확실히 일주일 만에 2kg가 쑥 빠지더니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확실히 술 끊고 채소도 많이 먹고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식단 위주로 먹으니까 붓기가 정말 많이 빠졌고요. 약간 안색이 좋아 보이는 효과는 무조건 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절대 하지 않았던 저 인상에서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달라진 첫 번째 부분이 아닐까 해서 1번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진 이유, 조화로운 분위기를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화장법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벤튼 속눈썹 영양제를 쓰면서 속눈썹이 엄청 자라났다고 했잖아요. 마스카라만 해도 정말 제 이목구비가 다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 영양제 덕분에 더더욱 자신감 있게 아이라이너나 색조를 생략하고 마스카라만 할 때가 정말 많아졌어요.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 자체가 워낙에 글리터 빵, 막 색조 빵, 립 빵 이런 것보다는 톤온톤으로 많이 가고 조금 절제한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머리 컬러나 스타일링도 파격적이었죠. 막 컬러 렌즈 뭐 파랑색, 초록색 막 다 꼈죠. 화장도 막 색조 빡빡빡빡 올려서 굉장히 진하게 했고 그렇게 톤에 전혀 안 맞추고 퍼스널 컬러를 개똥 무시를 했단 말이죠. 사실 지금도 여쿨 컬러만 바를 거야 이런 건 절대 없고 워낙에 가을 웜 컬러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 웜으로 화장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화장도 웜하게 했으면 렌즈는 뭐 안 끼거나 웜한 컬러로 가고 헤어랑 패션도 가을 웜스럽게 같이 조화를 좀 맞추는 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머리가 막 거의 주황색에 가까운 갈색인데 렌즈는 막 파랑색 끼고 립은 갑자기 쿨톤 가고 패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골라. 그 태도는 정말 저는 박수칩니다. 예전에 나 너무 좋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는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헤어스타일 변화입니다. 아시죠? 저 항상 긴 머리만 하다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이렇게까지 잘라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머리를 싹둑 잘랐잖아요.
이게 뭐 기분 전환도 있었고 이미지 변신도 있었지만 제일 컸던 거는 머릿결이 난리가 났었어요. 자, 탈색도 여러 번 했죠. 염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각종 매직, 볼륨 매직 아주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만 할 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무리 화장을 이렇게 착 잘하고 옷을 잘 입어도 머릿결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고급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아, 저 사람 되게 예쁘다. 되게 잘 꾸민다라는 인상은 줄수 있지만 한끗 차이로 고급진 느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다 저의 생머리라서 지금은 머릿결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고데기 따로 안 하고 뭐 드라이 따로 안 해도 이 머릿결이 유지가 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단발을 하고 나서 헤어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사실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시시한 긴 머리, 개털 같은 긴 머리로 스타일링을 할 바에는 저는 이게 훨씬 더제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조금 또 밝아지려고 하길래 다음 주에 꾸며나가서 머리를 톤다운 하려고 합니다. 머리끝 상한 것 자르기, 톤다운, 트리트먼트. 요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헤어 루틴인 것 같아요. 다양한 헤어스타일 너무너무 응원하지만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시에 머릿결 관리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그걸 놓쳤거든요. 그리고 염색을 하더라도 층 경계 보이지 않게 머리 뿌리부터 끝까지 꼭 통일된 한 가지 컬러로 염색을 해줘야 고급진 느낌이 날수 있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얼굴형을 가장 크게 바꿔준 데는 바로 요놈 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진짜 너무너무 좋다고 말했던 라인 마노아의 이 두피 괄사. 사실 두피 괄사라기보다는 얼굴 다 되고 여기 목 림프 다 되는데 저는 얘는 두피 하는 데를 거의 한 80%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피 괄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확실히 여기 광대 쪽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매끈해졌거든요. 볼살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광대가 옆광대가 살짝 있었는데 거기 밑에가 또 조금 패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번 영상에서 얼굴이 조금 더 뾰족뾰족해져 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는데 이 괄사를 하고 나서부터 그 고민이 싹 사라진 거죠. 홈케어 영상에서 정말 찬양을 했는데 이 측두근을 그냥 작업할 때나 편집할 때나 TV 볼 때나 그냥 이렇게 계속 쓸어주고 있어요. 두통 심했던 제가 진짜 두통이 싹 사라질 정도로 요즘에는 거의 머리 아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측두근을 풀어주는 게 얼굴형을 전체적으로 리프팅 시켜주고 특히 요 광대, 옆에 라인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고민이었다 했는데 여기를 마구마구 풀어준 다음부터 요 광대와 요 밑에 라인이 굉장히 매끈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만족하고 여전히 진짜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두피를 하니까 얼굴 밑에 여기 턱이 너무 뾰족한 게또 그게 나름 고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인간입니까? 불굴의 의지로 그 의지의 한국인처럼 이 시모멘트 괄사 크림을 발견했죠. 발견했다기보다 정말 감사하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저 지금 텐션이 바로 올라갔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턱의 광명을 찾았어요. 이게 정말 설명하기가 힘든데 예전에도 뾰족하고 지금도 뾰족할 거예요. 옛날에는 이 광대부터 턱까지가 삼각형 세모였다면 지금은 진짜 그말 그대로 제 입으로 말하기 약간 민망스하지만 약간 달걀형의 하관 모양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100%얘 때문. 이 시모멘트. 정확한 명칭은 시모먼트 V 리프팅 롤러 크림인데요. 보면은 여기에 다섯 가지의 롤러가 있고 안에 크림을 짜면 요 가운데 구멍에서 크림까지 같이 나오는 굉장히 똑똑하고 편리한 제품이에요. 요 안에 이 크림을 조금씩 짜가면서 이 롤러로 이렇게 밀어주는 건데 얘도 제 작업방에서 그냥 뭐 예능 보거나 편집할 때 그냥 얘를 쓱쓱 쓸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시원하고요. 이 림프를 팍 풀어주니까 여기 밑에 침샘 부분, 요 부분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사선으로 생겨서 요 림프부터 턱 밑에 요런 데까지 다 풀어주기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피와 광대, 여기 얼굴 윗부분은 요 라인마누아가 풀어줬다면 이 광대 밑부터 여기 쇄골, 승모까지는 이 시보먼트가 책임을 져주고 있어요. 막 안색, 붓기, 살 요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이 페이스 라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준 게 이 두 가지 콜라보가 아닐까 싶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마지막은 유일하게 시술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마 스킨 보톡스예요. 사실 홈케어하는 것도 좀 재밌어하고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외과 시술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그때를 생각해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하는 게 이마에 주름 보톡스예요. 이마가 좁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넓지도 않은 그냥 정말 보통의 이마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또 피부가 얇아서 잔주름이 많아요. 네, 이거는 최근은 아니고 제가 진짜 21, 22살부터 눈에 힘을 조금만 주면 여기에 주름이 쫙쫙쫙쫙 가는 거야. 근데 요거 이마 주름 많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단순히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상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이게 나는 화가 전혀 안 나고 나는 뭐 기분 나쁜 일이 없는데 조금만 내가 심각해지면 여기 주름이 빠라락 생기니까 오해받기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스킨 보톡스는 일반 주름 보톡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으면서 주름을 펴주는 효과만이 아니라 피부 자체에 탄력을 주는 그런 시술이라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주름 보톡스가 뭐 좋아요, 좋은데 처음에 맞았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은 동감을 하실 거예요. 이 여기가 뻐근하고 무거워서 눈에 힘을 뜰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눈 떠지는 거 아시죠? 근데 요 스킨 보톡스는 요 피부 진피층에 아주 얕게 주사기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찔끔찔끔찔끔찔끔 넣어주시거든요. 주름도 없애주지만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진짜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요. 아무 생각 없이 스킨 보톡스 사실 뭔지 모르고 이마 주름 보톡스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원장님이 스킨 보톡스를 추천해 주시길래 또 완전 피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괜찮나요? 그렇게 자연스럽다면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냥 했어요. 근데 웬일 너무 아파. 이 스킨 보톡스가 애증의 시술이라고 너무너무너무 아픈데 그만큼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욕을 하면서도 또 가게 되고 또 욕하다가 또 가게 되는 그런 약간 마성의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아보니까 진짜 아팠지만 이 눈 무거움, 이마가 뭔가 여기 막 가득해서 눈 처짐 이런 게 1도 없었고요. 주름이 펴지면서 탄력이 확 생기니까 이마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저는 그때 히알루론산이 살짝 섞인 스킨 부스터를 맞아서인지 이마의 가장 가운데 부분이 약간 물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눈 뜰 때 이마 힘으로 자꾸 떠가지고 여기가 주름이 많이 가 있는 분들은 일반 주름 보톡스 말고 스킨 부스터 정말 추천입니다. 겁나 아프지만 주름도 없애주면서 피부까지 좋아 보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최근에 했던 저의 얼굴형 관리법과 야금야금 예뻐졌던, 야금야금 업그레이드 됐던 이유들을 한번 쭉 공유를 해봤는데요.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니고 어?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굉장히 한 끗 차이의 그런 변화지만 그 한 끗 차이의 변화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6가지 방법을 아마 지키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조화로운 분위기,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